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 전문기자입니다. 아, 1탄에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놈이 어떤 놈이고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고 진단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2탄은요, 바로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마스크는 어떻게 끼고 벗고 하는 건지 제대로 하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임서영 선생님 오셨는데요. 선생님,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골의병원의 호흡기내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스크가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선생님, 이것도 이런 마스크도 있고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끼는 이런 마스크도 네. 있습니다. 이건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뭔가 좀 그 탄광촌에서 뭔가 좀 이거 끼고 일하는 그런 마스크예요. 이게 답답하고 그런 네. 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일단은 이런 것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네네. 이 마스크는 저희가 일반 마스크, 서지컬 마스크라고 부르기도 하고 덴탈 마스크, 치과 아.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끼고 계신 거 보셨죠? 네네. 그 마스크인데요. 보시면은 조금 구조가 위아래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네네. 아, 위에가 뭐가 딱딱하고 네. 철심이 있네요. 네, 맞아요. 네. 요... 우리 어머니는 네. 요걸 밑으로 해서 이렇게 끼던데? 예. 그거는 이제 반대로 된 거예요. 아, 반대입니까? 네. 요 딱딱한 부분이 반대랑. 네. 요 딱딱한 부분이 코 쪽으로 가도록 끼우시는 거예요. 아, 왜요? 왜 이게 딱딱한 코에 가면 이 코에 점막이 뭐 있어서 위험할 텐데. 괜찮습니까? 네. 요거를요 한번 껴보세요. 껴보세요. 네. 이렇게 착용하시면은 네. 요 부분을 코에 맞춰서 이렇게 좀 눌러서 마스크가 그래도 얼굴에 좀 아. 타이트하게 붙도록. 어, 안경에 이 끼면 안 서리네요. 네. 어. 오, 아, 이렇게 해서 이 작용이 그거구나. 얼굴을 딱 네. 달라붙게 해서 네. 이 끼미 씹히지도 네, 않고 맞아요. 딱 붙이게 만드는 거군요. 이쁘시죠? 네. 아, 네. 네. 야, 아, 이게 그게 일반 마스크인데, 일반 마스크는 되게 걱정이 많거든요. 사실 네. 이게, 그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걸 막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요 네네. 만약 내 앞에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필요한 환자가 있다 네네. 그런데 내가 이걸 끼고 있다 네네. 그러면은 절대 이거는 제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없어요. 그럼 두 개 끼면요? 그것도 두 개 끼면. 그것도 막아줄 수 막아줄 수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럼 그 환자가 끼면요? 그 환자가 껴도 100%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 안 낀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아, 안 낀 것보다는 네. 훨씬 낫다. 네. 환자가 끼면 훨씬 낫다는 거고 네. 일반인들은 꼈는데 환자가 있다. 그러면 네. 막을 수는 없다. 네, 저한테 나한테 들어오는 거는 막을 수가 없지만 네네. 환자가 기침에서 나가는 그런 비말에 있는 균이 전파되는 거는 그래도 좀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 환자분이 끼고 계시는 것은 네네. 안 끼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가 만약에 좀 부족하다면 네. 사람들이 이걸 끼게 되는 네. 우선 N95라고 그죠? 네. 이 N95는 네네. 미국 식약처에서 인증된 마스크이고요. KF94라고 하는 거는 네네. 코리안 필터 94라고 해서 한국 식약처에서 인증된 마스크입니다. 네네. 그래서 N95라고 하는 거는 보통 0.3 마이크로미터의 아. 미립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줄 수 있고 네네. 그리고 이것을 잘 적절하게 올바르게 착용했을 때에 공기 누출이 10% 이내일 때를 N95 마스크. 아, 그러면 이게 좀 끼면 좀 답답할 수밖에 없네요. 맞아요. 공기가 훨씬 더 네. 차단을 많이 하니까요. 네, 맞아요. 네. 야, 그런데 이게 제대로 끼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적절하게 끼는 네. 방법이 뭔지 일단 네.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그 외래를 네. 보다 보면은 네. 결핵 환자분들이나 다른 환자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끼고 오시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이렇게 네. 끼시는 경우도 굉장히 아, 많아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귀 뒤로 이렇게 넘어. 이거 느껴지네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야 이렇게도 되고. 네. 오, 그러면 이거 뭐. 전천후네요? 네. 아, 괜찮네요. 그래서 아, 아닌가요? 이렇게 끼면? 요거는 이렇게 끼우면은 차단이 거의 안 돼요. 안 돼요? 네. 아, 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네. 올바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네네. 또 여기에도 아까 일반 마스크처럼 이렇게 딱딱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아래쪽은 그냥 부드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알았습니다. 철심 있는 건 무조건 코에 갖다 댄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요거를 끼우실 때 이렇게 끈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네네. 위아래로 끈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걸 요렇게 잡고 네. 요 부분이 코에 간다. 그리고 요 부분은 턱 중앙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네. 요거를 요렇게 부드럽게 대주세요. 이렇게. 어. 진짜요? 네. 아 이렇게요? 네네 됐습니다. 이렇게 대주셨죠? 네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끈을 이렇게 뒤로 넘겨서 아야. 이 후두부 중앙 네네. 여기 튀어나온 쪽에 네네. 위치하도록 해주시고요. 네네. 아 뒤에 이렇게? 네. 네네. 아래쪽 끈을, 아래쪽 끈을 뒤로 넘기세요. 아 뒤로 넘겨요? 네. 이 한 손으로 여기를 잘 잡고 벗겨지지 않도록 네. 해서 뒤로 넘겨서 이거는 목 뒤로 위치하도록. 아. 오, 오, 야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네요. 맞아요. 에이. 제대로 우리 대충 하는데 차라리 대충 하고 살면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아, 건강이 지켜지지가 네. 않죠. 야 그래서?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만 이게 제대로 하니까 확실히 네. 어, 좀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네.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잘 잡아주시고요. 네네. 위치를 잘 잡아서 여기 그 철심을 내 코에 맞게 약간 조정해주세요. 오. 야, 이건 철심이 굉장히 딱딱하네요. 네. 네네. 그래서 조정해 주시고 여기 턱도 볼도 잘 밀착이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네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잘 착용이 됐는데 네네. 이때 이제 두 가지 테스트를 해보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공기를 네. 후 내뱉, 여기를 부드럽게 잡고 네. 그 다음에 후 내뱉었을 때 네. 공기가 누출되는 부위가 없도록 다시 한번 아. 조정해 주시고요. 네네. 유출되는 부위가 있다면 이런 그 철심과 끈을 다시 재조정해 주셔야 돼요. 와. 그리고 공기를 또 들이마셨을 때 네. 약간 이 재질은 굉장히 딱딱하게 되어 있어서 이 마스크는 그렇진 않지만 다른 마스크들은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약간은 이제 음압이 안쪽에서 형성되면서 마스크가 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적당하게 잘 착용하신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양압, 음압 테스트를 같이 해주시면 돼요. 안 들어가네요? 네, 요거는 굉장히 딱딱한 재질이라서 아, 요 마스크는 그렇지 않아요. 아,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충분히 외부의 그 바이러스들과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이 되어 있는지를 아.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오. 이 마스크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어느 정도 좀 막을 수 있는 마스크인가요? 네,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다고는 생각되는데요. 사실 네네.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크기가 0.1에서 0.2 마이크로미터여가지고 아, 훨씬 작네요. 이게 완벽하게 차단되는지는 아. 아직은 증명은 안 되어 있지만 네네. 저희가 착용할 수 있는 보호 장구 중에서는 가장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이 마스크보다 훨씬 더 차단합니다. 하지만 이게 숨이 제대로 안 쉬어져서 네, 맞아요. 힘든 사람 있고 또 심혈관 질환자라든지 좀 만성 질환자라든지 네. 이거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네. 일단은 그런 분들은 그래도 네. 그렇게 그 감염원에 노출되어 있을 때에는 그래도 착용을 해서 감염을 막는 것이 그래도 더 안전하겠죠. 아. 네. 요거를 벗는 방법. 아, 벗는 방법도 따로 있나요? 네. 말씀드릴게요. 요 끈을요, 네. 요렇게 잡으셔가지고요. 네네. 네. 그, 위에 있는 끈을 네. 먼저 이렇게 빼주시고, 아, 위에 있는 끈 빼요? 네. 아래에 있는 끈도 이렇게 잡아서, 네. 요거를 끈을 잡고 빼주셔야 돼요. 아, 그 부분에. 네. 오. 요, 야, 이것도 쉽지 않네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복잡하게? 왜냐면, 네. 이제 요 겉 표면은 저희가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만지면 안 돼요? 바이러스가 아, 네, 손 만졌는데. 아, 이런. 그래서 아, 요 끈을 잡고 빼주시고, 네. 끈을 잡고 빼주시고, 아. 요거를 폐기해 주셔야 되고요. 아, 이거 지금 빨아서 재활용하면 안 됩니까? 안 되죠. 아, 그래요? 빨면 이게 효과가 또 없어지고. 그렇죠. 네. 아, 없고. 부모님. 가장 중요한 부모님. 것은 네. 요거는 일회용이라는 거. 아 이게 일회용으로 들었는데? 이것도 일회용. 아 이것도 일회용이군요. 네. 네네. 그래서 그리고 요 겉면을 만지지 않는 것. 아 요쪽이 네. 확실히 그죠? 만졌을 땐 바로 손을 씻어야 되겠네요. 바로 손을 씻어야 돼요. 네. 야 이거 잘못 이거 우리가 잘못생각하면 이건 나는 재활용되고 네. 또 쓰고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네. 한 달 됐거든요. 네. 빨리 버리셔야 아, 빨리 버려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스크 우리 이런 종류랑 우리 크게 보면 두 가지 네. 마스크라고 보면 되는데 또 쓰는 방법까지 자세히 배웠는데요.
자, 우리 마스크만 이게 제대로 쓴다고 해서 우리가 또 이게 감염이 또 100% 예방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생활, 또 생활 속에서 가지, 네. 또 우리가 관광에 쉬운 그런 또 수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손 씻기예요. 손 씻기요? 네. 손 씻기 뭐, 그것도 모르겠어요. 불편한 거 맞죠. 그리고 이런 호흡기 감염이랑. 네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바이러스성 폐렴, 네네. 아니면 세균성 폐렴, 네네. 이런 폐렴에 걸리는 것은 환자한테서 나오는 비말을 통해서 오는 세균이 내 코나 입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는 것보다 네네. 환자에서 나온 그런 비말을 내가 만지고 환경에서 그것을 내 코나 입 주변을 만짐으로써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더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손을 일단 외부에서 들어오기 전에 수시로 씻어야 되는데 그냥 손 씻으면 되는 거죠? 손을 어떻게 씻으세요? 요 정도 해서 그거는 많이 부족한데요. 아 진짜요? 네. 네. 시범을 보여주십시오. 네. 일단은요. 네. 흐르는 물에 20초 동안 씻어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비누를 사용하면 좋고 비누가 없을 때는 알코올 제제로 손을 씻으면 되고요. 네네. 6가지 수칙이 있어요. 아, 더 복잡네요. 네. 손 씻는 것도. 손이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구획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네네. 처음에는 손바닥을 씻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손가락을 씻으세요. 아, 손가락요? 네. 아, 손가락을 네네. 씻고 네. 그 다음에 손등을 씻어주시고요. 아, 네네. 그 다음에 이 엄지가 되게 안 닦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이렇게 씻어주셔야 돼요. 양손을. 아, 이렇게요? 네. 와. 그리고 또 간혹 이 깍지 사이가 또 안 닦여요. 아, 그래서 여기를 또 이렇게 씻어주시고 아, 마지막으로 어디가 빠졌을까요? 손등? 했어요. 손등. 아 했어요? 네. 마지막으로? 네. 다 했는데? 손등은? 손톱이 빠졌어요. 그래서 손톱도 이렇게 씻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6가지를 20초에서 30초 동안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네, 쉽지는 않지만 이런 게 실천을 해야지만 우리가 손 씻기, 손에서 가장 우리가 감염이 많이 된다. 네, 맞아요. 네. 네. 야, 그리고 또 뭐 또 조심해야 될 생활 수칙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일단 그 기침 예절을 잘 지켜주셔야 되고요. 아, 기침요? 네, 기침할 때 사실은 보통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안 좋은 방법이에요. 아, 왜요? 더 그렇게 되면은 네. 여기 손에 균이 닿게 되고요. 네네. 언젠가는 이제 내 얼굴을 사람이 굉장히 자주 얼굴을 만지거든요. 그렇게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아 네네. 그러면 어떡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막는 게 없는데 깨끗한 휴지를 가지고 다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네네네. 재채기나 기침 나올 때 그 휴지에 대고 하고 바로 폐기하고. 휴지가 없다면? 없다면 기침 난다. 네. 그럼 어떡합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이 옷소매가 가장 좋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 이거 괜찮습니까? 네. 옷소매도? 그나마 손에 안 되니까. 네. 그렇게 하고 네네.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아, 야 이게 감각이 쉽고 또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것이라서 실천하기 힘든데 그래도 이게 이제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가 알려주면 여러분들도 꼭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또 추가로 할 게 또 있다고 하는데요. 네. 발열가는 미열이라도 뭐 37도 4부 5부의 미열이 있더라도 내가 호흡기 증상이 있다, 기침이나 목이 아프다 이럴 때에는 가급적 사람이 많은 곳은 좀 피해주시고요. 그리고 의료기관 방문도 좀 피해주시고 꼭 부득이하게 방문할 때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본인한테도 도움이 돼요. 1339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1339 네. 요즘 통화가 안 된다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중국을 방문하신 적이 있는 분들은 네. 가급적 직접 의료기관으로 오시지 마시고요. 네. 1339 콜센터나 통화 중일 때에는 관할 보건소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로 연락하시면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중국에 갔다 오지도 않는데 뭔가 좀 감기 잡는 거 네. 이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그럼, 참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가 제일 애매한데 사실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말고도
발열이 있고 기침, 그 다음에 네. 인후통, 가래를 유발할 수 있는 네. 그런 균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가장 흔하게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세균성 폐렴인 네. 경우,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외한 다른 바이러스성 폐렴 또는 요새 조금 한풀 조금 꺾이고는 있지만 인플루엔자 감염 이런 것들과 적절하게 감별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으시다면 의료기관에 오셔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정확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동네 좀 큰 병원이요? 아니면 성별 진료소? 뭐 주변에 뭐 네. 그런 병원을 좀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런 간단한 뭐 감기 증상이 있을 때 일단 뭐 의원을 방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 뭐 그 화면에 그냥 바로 그냥 네. 의심 환자들 그냥 뜨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외국 맞아요. 갔던 그런 네, 것들이. 네. 네. 잠깐만요. 우리 한번 이거 우리 헤어질 때 하나 악수 있잖아요. 네. 이게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든요. 이 악수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는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 예. 안 하고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할까요? 네, 그렇게나 아니면 눈인사나 아니면 몸매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아, 그래요? 네. 차라리 그게 낫겠다, 그죠? 네. 요즘처럼 좀 이렇게 이슈가 생겼을 때는 네. 악수 대신에 네. 눈인사, 네. 여성번짓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마스크며, 손 씻기며, 또 우리 기침 예절이며 또 우리 어떻게 방어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할지 감기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꼭 되시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할까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